차예요, 그렇죠? 뿌린 차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보통 이틀에서 사흘 걸려요. 덮금 시킴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근데 이제 한 가지만 해도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자, 오늘 비트하고 예, 저 우엉을 강의해 주실 그 이명 선생님 전에 보셨죠? 예, 이명선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잘해달라고 보조 강사님으로서 우리 일기선 선생님이세요. 원은주 선생님하고 이은시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수업 제가 한 두세 번 왔죠. 그래서 이제 다 얼굴이 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뿌리차 종류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우엉차는 많이 드셔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뿌리차 그러면 실은 우엉차하고 이제 비트차는 여러분들이 비트차도 요새 많이 이제 애용하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서부터 이제 아마 비트에 대한 효능이 이제 방송을 많이 탔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비트차도 이제 많이 하는데 실은 우엉이 제일 많이 접하시는,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건데, 이제 시중에서 사서 드시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셔보시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 차 맛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실은 뿌리차를 처음 해보시는 거죠. 뿌리차는 꽃차하고 잎차들만 하셨죠. 예, 예. 방법은 비슷해요. 방법은 비슷한데, 뿌리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좀, 그죠? 단단하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돋글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들 아마 볶는 분은 집에서들 많이 해보셨죠? 어떤 전조 과정 없이 볶는 것들을 많이 해보셨잖아. 우엉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증제를 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트도 마찬가지로 증제와 살청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비트는 살청 방법을 할 것이고 우엉은 증제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물 우린 게 어때요? 색깔? 이뻐요. 그죠? 정열적이죠? 약간 지금 겨울이면 저 색깔이 더 사랑스러워 보일 텐데, 여러분들 비트차 드셔보셨어요? 네. 드신 분 있어요? 예. 어떠세요? 달죠? 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오늘 저하고 수업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트의 효능에 대해서는 그럼 너무들 잘 아시겠다. 제가 제목을 뭐였어요? 예. 왜 간에 좋을까요? 왜 간에 좋을까? 얘가 색깔 자체도 그죠? 간 색깔도 심장, 간, 그죠? 혈관하고도 관계되어 있을 것 같고, 음식은 음식의 색깔을 보고도 얘가 어느 장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아시죠? 그죠? 예, 예. 그런 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여기 이 붉은색은 심장과 실은 간에는 청록색, 녹색이라고 하거든요. 심막과 이런 게 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성분이 안토시안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붉은 색소에는 안토시안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설명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효능에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간에 청소를 그랬어요. 그럼 분명 간에 좋은 거예요. 그럼 간에 좋으면 혈관에 좋은 차예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비트는 거의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뿌리만 보셨죠. 잎들은 쓰시나요? 혹시 농사 지시는 분들 잎도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쌈으로만? 쌈으로만. 잎도 주스 할 때 갈아서 잎도 잎차처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붉은색이 좀 많이 우러나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잎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비트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트를 제가 채썰기를 아마 설명을 여기 해놨는데, 실은 채썰기도 되고
요만하게 왜 바둑무늬 있잖아요. 네모나게 좀 작은 모양으로 그것도 일단 우리면 동글동글동글 해갖고 이뻐요. 그러니까 모양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기에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쉬운 거는 실은 채슬기가 쉬워요. 왜냐면 가늘게 해서 그죠? 가늘게 하면 뭐가 좋을까? 가늘게 쓸었을 때 채를 내가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굵게 쓸으면 오래 걸리고 근데 어떨까? 맛이 차이가 근데 해기가 조금 어려워요. 굵은 게. 그래서 적당한 굵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늘게 채를 썰었을 경우에는 하기는 빨라도 잘못하면 덮는 과정에서 부서질 수가 있어요. 네?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채 썰어놓은 거 보실래요?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미리? 몇 미리? 2, 3? 2 미리? 그쵸? 네, 네. 2, 3 미리 정도에서 그러니까 너무 굵게 하시면 굉장히 힘드세요. 얘를 덮어서 왜냐면 비트가 수분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색깔이에요 얘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막 다 튀겨. 막 장갑이 어디고 다 막 묻어. 그래서 실은 얘를 하는 방법이 증제도 하기도 하는데 증제를 하면 물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붉은 물이 밑에 가득해요. 그래서 바로 세청을 할 거예요. 채를. 네. 그래서 일단은 저런 모양으로 오늘은 채 썰어서 쉽게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쁘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 바둑무늬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길이가 요 정도에서 나방 쓰면 되겠죠? 동글동글동글하게 사방 똑같게 그렇게 하면 모양은 이뻐요. 하시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집에 사실 때는 그 방법을 또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채슬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다 과정이라고 그래서 증제를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똑같아요. 이제 얘도 이제 요 제다 과정에서 증제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우엉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물에 감추하고 대추를 넣어서 먼저 증제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엉할 때 하고 오늘은 일단은 비트는 제가 살청을 하는 거. 살청 그랬어요. 살청은 뭔지 아시죠? 어디다가? 어떤 온도에? 뜨거운 온도에다가 넣었을 때 지지직 하면서 그쵸? 저희 입차할 때도 살청 하신 적 있죠? 그런 식으로 근데 얘는 좀 더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은 이 물이 많이 이렇게 젖은 상태로 하면 많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살충을 꾹꾹꾹꾹 이런 이렇게 그죠? 이런 채나 이런 걸로 꾹꾹 누르셔서 몇 번 이렇게 하시고 햇빛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데다가 자연 건조를 약간 시키셔서 꾸덕꾸덕 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긁기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살청을 해서 덮어내고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물이 많아서 유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념보에 물이 다 묻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언제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유념을 하면 좋을까? 아니요, 몇 번 더, 그쵸? 몇 번 그래도 이렇게 수분을 어느 정도 날린 다음에 유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하세요. 왜냐면 많이 이제 제가 우엉을 유념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아마 제가 일기에서는 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 펜에서 많이 유념을 하듯이 많이 돌려서 해내고 유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또 쉽게 하려면 유념을 하시는 게 빠르긴 해요. 유념을 왜 한다고 다 아시죠? 오정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렸죠. 예쁜 맑은 그죠? 맑은 물과 맛을 이렇게 잘 우러나게 이렇게 스크래치 준다.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그냥 있으면 이게 물이 잘 우러나지 않잖아요. 그쵸? 스크래치가 막 돼야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좋은 성분과 물이 우러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살청을 해요. 살청은 비트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채썰기를 한다. 몇 미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 정도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세요. 근데 저는 좀 가늘게 하는 편이고, 우리 원장님은 약간 도톰하게 하시는 편인데. 그러니까 원장님이 더 고수이신 거예요. 그쵸? 두껍게 하시면서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팬을 고온으로 올리고 올라가면 살청을 하는 거예요.
살짝 비트펜에서 내려 시키고 유념을 한다. 제가 바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덮으셔서 내놨다가 또 이렇게 식힌 다음에 또 넣어서 좀 내놨다가 해서 어느 정도 물이 많이 안 빠질 정도에서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나왔다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펜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게 참고 뜨거운 걸 참고 할 수 있느냐야. 근데 너무 살충을 오래도록 익히듯이 하면 제가 어떨까? 그쵸 그쵸. 저번에 당근 해보셨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한 당근과 저희들이 했을 때 당근 그 식감이 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르듯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온도 조절을 하면서 잘 내려놓으셔야 돼. 예. 오늘은 잘 하실 거예요. 먼저 당근 해보셨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분을 날리면서 온도도 내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근을 할 때도 계속 고온에서 안 했어요. 저는. 그쵸? 그 물 안 묻혀가, 이렇게. 제가 행주질 잘 안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낮춰서 계속 해서 내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잘 맞추시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끈적끈적 하는 거, 이렇게 팬에 안 묻고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그 덕공을 하실 수 있으면 이제 고수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온도를 잘 맞추시면서 덕공과 식힘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이거를 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채를 썰었기 때문에 덕근과 식힘으로 오늘 다 못하세요. 그래서 건조를 하셔야 돼. 건조를 하셔서 잠재우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조를 한다라는 말은 잠재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팬에다가 잠재우기를 좀 하세요. 잠재우기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갔을 때 이제 수분 체크한 다음에 고온에서 맛내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향을 먹인다라는 소리도 들어보셨죠? 뚜껑을 덮고 수분이 없을 때, 그쵸? 뚜껑을 덮고 향을 좀 이렇게 올리세요. 올린 다음에 나중에 고온에서 수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분이 없을 때 완전히 여러분들이 덕궁을 해서 고온에서, 저도 너무 5도 뭐 이런 데서 하시면 잠깐 해야 되고 한 3-4도에서 하면 조금 오래도록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서 타지 않게. 왜냐면 잘못하면 타요. 다 잘 된 거를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살짝 보시면서 하셔요. 그리고 씹어봤을 때 잘 이렇게 덕궁이 된 거는 아까 드셔보신 분 계시죠? 이에 딱 이렇게 묻지 않아요. 딱 부러져. 아삭, 그죠? 다닥, 이렇게 죠? 아삭, 씹은 맛이 아삭,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맛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 효능을 좀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효능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감기능 향상에 좋아요. 또, 빈혈 예방, 그러니까 혈관하고 관련됐으니까 빈혈 예방에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엽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좋다. 실은, 심장과 간에 관련된 거, 또 혈관에 관련된 거 굉장히 얘가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베타인이라는 성분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안토시아닌은 피로회복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이게 그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미리 드셔서, 그쵸? 뭐 지금 내가 병 아파서 이거를 치료약으로 드신다. 그거는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뭐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 환자가 뭐 저것만 먹고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드시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향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시력 증진에 왜 좋을까? 여러분들? 시력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죠? 안토시아닌, 네, 이런 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맛은 달고 순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순한가요? 어때요? 드셔보실 때? 네? 순해요? 순하진 않아요? 어때요? 저는 느낌이 맛은 달고 약간 순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그건 다 틀려요. 미각이 다 틀리거든요. 예, 미각. 독특해요. 얘가 무에 그런 맛도 있어요. 아까 보셨죠? 빛도 무같이, 그쵸? 그런 무의 맛도 있어요. 그래서
달달한 맛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계속 뭐 덥고 그러잖아요. 지금 덥잖아. 그러면 저거를 스낵처럼 드시면 좋은 거야. 그리고 애기들도 성장에 얘가 좋겠죠. 성장 발육에 좋을 거예요. 눈에도 좋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스낵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게 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무맛하고도 또 틀리고 단맛이 좀 강하긴 해요. 이렇게 씹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비트 그냥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에는 뜨거운 물 싫으면 저걸 해서 시원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 저거를 효소 담가보신 분 계세요? 효소 비트 안 담가봤어요? 효소도 한번 담가보세요. 효소도 가능하겠죠? 뭐 내가 상큼한 맛을 또 좀 더 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를 그쵸 첨가를 하셔서 해보세요. 왜냐면 차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저기 하셨잖아. 비니거하고 그거 하셨죠? 그럴 때 이용을 하시라고. 색깔을 얘가 낼 때 얼마나 좋겠어. 단맛과 붉은색 그쵸? 그럴 때 이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없죠? 이제 우엉으로 넘어갑니다. 우엉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 그쵸? 다이어트에 좋은 거다. 왜? 섬유질이 많아요, 얘가. 그래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좋은 차다 해서 했어요. 얘는 증제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무기질과 좋은 성분들이 껍질에 많아요, 실은. 비트도 그렇고. 그래서 껍질 절대 이렇게 빡빡빡빡 닦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막 닦으셨어. 나 이거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끝에 부분만 조금 이렇게 쳐내시고 다 껍질을 실은 쓸 얘가 금방 갈변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소금 갖고 왔거든요. 소금물에 쓸면서 담가서 그러면 소금물에 담그는 건 어떤 또 역할을 할까? 갈변도 안 되지만 어떤 역할? 맛을 상승시켜요. 네, 그죠. 단맛을 상승, 그죠. 단맛도 상승을 시키고 얘가 좋은 맛 없을 때 소금 왜 간 안 맞으면 음식 맛 없잖아. 예, 그러듯이 얘네들도 갖고 있는 그런 성분에 소금을 조금 간맛이 들어가면 더 맛있는 맛을 내요. 그래서 이따가 소금물에 담글 거예요. 얘도 사선으로 이렇게 쓸어도 되고요. 이거 보시면 앞에 둥근 모양도 있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쓸어서 하세요. 색깔 참 좋죠. 이거 다이어트 한다고 2, 3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차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스낵처럼 섬유질이 많아서 다이어트 좋대니까 스낵처럼도 드시고 이렇게 차로 우림을 해서도 드시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아까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증제 방법을 했고요. 그래서 팬에 물과 감초, 대추를 넣어서 끓여요. 일단 펄펄 끓이고 끓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엉을 넣을 거예요. 우엉을 넣어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위에 거를 또 이렇게 잘 그러니까 감초물과 대추물이 닿게 해야 돼요. 위에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살짝 익히는 거예요. 살짝 많이 익히시면 안 돼. 살짝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사실 때는 이 우엉을 실은 햇빛에 먼저 표고버섯 하실 때 하셨지. 햇빛에 약간 자연건조 시키는 거. 왜? 왜 그럴까? 저번에 표고할 때 했는데 그래요. 비타민 D 하고 관련이 있어요. 햇빛은 그러니까 비타민 D의 성분을 더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성분을 더 응축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팬에 올려서 우엉을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비트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수업을 그렇게 할 거지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얘도 유념을 해요. 그래서 식힌 덕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실은 뿌리차도. 그래서 수분을 날려서 여러분들이 수분 체크 후에 또 고온에서 맛내기를 해서 식힌 다음에 병에 담는 거예요. 맛과 효능 보면 다이어트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섬유질이 풍부해서 그렇고요. 얘가 냉증 개선에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서 그런데 근데 실은 우엉이 성분이 따뜻할까 찰까? 차가운 성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면역력 향상에 좋고 얘가 붓기를 빠져서 다이어트 아마 섬유질이 많아서 이렇게 노폐물 빼니까 붓기도 빠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당뇨병 개선에 좋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인슐린이 아니고 이눌린이라는 당질 성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쓰는 거예요. 인슐린 같은 그런 효과를 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당뇨병 개선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맛은 저는 구수하고 연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차를 약간 연하게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먹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달고 순하다. 또 얘는 구수하고 연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약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왜 이런 맛이 아닌데 저렇게 표현하실까? 그러면 안 돼. 그건 내 취향이야. 막 먹는 거는. 그쵸? 그렇게 아시고, 지금서부터 그러면 붉은색이 나중에 해야 되겠지. 팬에. 그쵸? 묻으니까 우엉부터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우엉을 다 씻어 오셨죠? 씻어 오셨으면 요 끝에만, 요 끝에 있죠? 이 머리 부분, 여기를 잘 다듬으셔요. 여기는 다듬으셔야 돼요. 살살살살 해서 여기는 다듬으세요. 다듬으셔갖고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뭐 둥글게 쓰셔도 되고 사선으로 쓰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두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센치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 한번 준비된 데 한번 줘보세요. 소금물을 먼저 준비하세요. 왜냐면 얘는 바로 쓸면서 소금물에 담가야 돼. 감초하고 여기다가도 물 이제 담아야지. 여러분들 볼에다가 빨리 볼에다 물 받아오세요. 소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팬에다가도 원장 선생님이 지금 감초하고 대초하고 논아주며 다니세요. 팬에다가도 물을 부세요. 조금 더 부셔야지 올랐다 내려갔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끓이고 계세요. 네, 여기다 물을 부세요. 내가 쓸었어요. 야, 이런 식으로 쓸어서 바로 넣어야 돼. 이렇게 쓸면서 바로. 그래야 갈변이 안 되는 거야. 그 옆에다가 가운데다 놓고, 예, 양쪽으로 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요 정도. 그니까 요 정도 해서 쓸어서 바로 넣어야. 그죠? 손 마저 풀고. 그 다음에 얘 끓이고 있죠? 물이 올랐다 내려갔다 해야 돼. 왜냐면 감초와 대추가 우러나는 게 좋죠. 감초와 대추물이. 그래서 얘를 적셔줘야 얘가 단맛과 끓음하세요. 여기 선생님 나 하셨어? 어느 정도로 쓰시는지 아셔? 두께 이 정도. 그 다음에 소금물에 담궈야지 바로. 바로 옆에 놓고 해야 돼. 그 다음에 고기를 살살 쳐내시고 이 끝에는 약간 사선을 길게 하는 게 좋겠죠. 붉은 데는 약간 이렇게 쓸고, 그거는 취향이야. 그러니까 이 굵기만 잘해. 여기 소금을 푼 거죠. 쓸면서 바로 넣어줘야 돼. 조금 쓸다가 넣어주시고, 그렇죠.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그렇죠? 여기 또 물 넣어갖고 빨리 지금 끓이세요. 온도 제일 높게 해서 올리셔야 돼요. 물 조금만 더 보세요. 조금 더 봐야 돼. 더 올리고. 그렇게 싸놓지 말고 얼른 여기다 넣어야지. 갈변되니까. 선생님 약간 얇은 것 같아. 바사죠? 바사죠? 너무 얇으면 부서져. 여러분들 이거 너무 크게 하지 마. 왜냐면 안에 들어가도 이런 모양인 거야. 그치? 좀 크잖아. 그러면 이런 때는 동글동글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요 정도 사이즈.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얼른 두세요. 여기다가.
너무 크게 쓸지 마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닭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 정도가 이뻐. 여러분들 이거 왜 소금에 넣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실은 우엉에 차 비린 맛이 있어. 그냥 하면 그거 차가 비린 맛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꼭 하셔야 돼. 아유 잘 써네. 잘하고 계시네. 네. 하실만하죠?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탈변이 되는 거잖아. 얼른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담궈야 되겠지? 한 번씩 이렇게 담그세요. 실은 소금을 넣는 게 다 이렇게 없이 하면 약간 비린 맛이 있어. 얘가. 근데 소금을 넣으면 비린 맛을 잡는 거야. 우엉의 그 특유의 그 비린 맛 있어요. 그걸 잡는 거예요. 소금이. 네. 그러니까 꼭 소금에다가, 그러니까 한약 외 법제를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번 더 가공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좋게 가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에 어떻게 쓸 건데? 끝에 어떻게 쓸었어? 여기? 약간 사선으로 너무 길지 않게. 네. 이거 이렇게 하면 하기가 나중에 짜고 길게 해야지 그러면. 얇으면서 길게 해야지. 얇으면서. 네, 너무 커요. 왜냐면 닭 안에 들어갔을 때 이만하면 이거 안 되지. 너무 크지. 그러면 그렇지 자르지 말고 뭐 한두 개 있으니까. 그렇잖아. 너무 크잖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커. 그렇죠? 너무 크게 하지. 아니 사선으로 맨 끝에는. 왜냐면 아니 괜찮아. 요 정도로 괜찮은데 왜냐면 얇은 데는 그렇게 쓸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쓸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요령이 붙어야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법제를 하고 한 과정을 더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은 집에서도 하실 때 소금을 안 내셨잖아요.
떨어지면 두세 방울 이렇게 떨어지면 뒤집어서 한번 뒤집어야지. 김 아직 안 나요? 김 아직 안 나죠? 김이 여기 이제 뚜루루 떨어져. 그러면 뒤집으셔야 돼. 뒤집개로. 이거 뒤집개 안 바꾸셨어? 뒤집개 안 바꾸셨어? 뭘로 뒤집지? 장갑 끼고, 뜨거운데 뜨거운 거 안 돼. 차를 덮으실 때는 말이 없어도 주걱을 꼭 갖고 오셔요. 봐. 지금 봐. 봐. 이제 따끔하게 이렇게 보여줄게. 지금 막 물이 맺혔죠? 여러분들 뒤집는 거 잘 보셔야 돼. 이제 내려가야 돼. 맺혀. 맛있는 냄새가 나. 그렇다고 또 너무 푹 익히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맞추셔야 돼. 그죠? 지금 거의 됐어, 이제. 그죠? 거의 돼 가고 있죠? 이제 흘러내려야 돼. 한 두 개가 이렇게 쪼르륵쪼르륵 흘러내릴 때. 실은 집에서 할 때는 얘를 엄청 걷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서 이렇게 건조를. 햇빛에. 얘는 햇빛. 아까 비트는 그늘. 그늘을 바람에서. 얘는 햇빛에서. 틀리죠? 틀리죠? 아니, 얘가 햇빛. 봐요, 이제 거의 다 돼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약간 그래도 바람에 조금 이렇게 좀 꾸덕꾸덕하게 될 동안 우리는 비트를 또 한번 해볼까. 이거를 어느 순서로 해야 될까 싶다. 이게 왜냐면 뿌리차가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입차보다 오래 걸려요, 얘가. 아까 원장님이 3, 4일 걸립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가 이제 오래 걸리는 걸 이제 봐요. 지금 내려가. 이제 내려가지? 이제 내려가지? 이제 내려갔죠? 한 줄 내려갔지? 이제 된 거야. 이 정도 되면 뚜껑을 열고 그러면
뜨거운 거 건질 때 플라스틱 말고 소쿠리 같은 데다 해. 뜨거운 거니까. 그것도 좋다, 그것도. 얘도 물 잘 빠지잖아, 걔보다는. 얘가 잘 빠지지. 네. 맛있어요. 간도 되고, 단초가 대충 되고, 그치? 맛있다니까. 여기 한번 했어요? 안 뒤집었어요? 처음이에요? 됐어? 얼른 건져라. 여기 다 하신 데는 테이블 정리 좀 해보세요. 일단 테이블 정리 좀 해보세요. 다 하신 데는. 테이블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식었어? 식었어? 다 잘 봐주시고. 식은 거는 충분히 식었으면 뒤에 유념판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정리를 하시고 가서 유념을 해갖고 오세요. 네. 뜨거울 때 유념하면 탁해요, 물이. 그러니까 다 식힌 다음에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못해. 이게 저거 하는 거야. 이게 완전 뭐라 그러지? 수행한다고 그러죠. 못 닦아. 그래서 다 됐어? 유념했어요? 가서 유념하세요. 식은 거는. 천천히, 천천히 해.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잘해야 돼. 지금 쪼르륵쪼르륵 떨어졌잖아. 뒤집어, 뒤집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되게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그럼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한번 비교해봐. 지금 말랐어요? 안 식었어? 조금만 더. 됐어? 됐어? 그렇게 해갖고 좋아, 좋아. 그래서 그냥 살살살살, 그러니까 덜, 아마 증제가 덜 돼, 좀 빨리 뺐나 보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 가시고, 왜냐면 너무 빡빡하지 말고 이렇게 딱 보시면 대충 얘가 많이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죠? 얘 두 번째예요? 아니, 아니까. 한번 안 뒤집었죠? 얼른 지금 뒤집으세요. 거의 안 뒤집어도 절대일 정도로 조금을 넣었기 때문에 위가 거의 익었어. 왜냐면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밑에가 해줘야 되니까. 이게 사랑해줘야 돼. 그냥 해서 이렇게 갖다 내동자 놓으면 안 되고 들었다 놨다 해서 온도를 식혀줘야지, 온도를. 그죠? 그냥 갖다 놔주면 안 돼. 예뻐해줘야 돼. 예뻐. 아, 그래야 차 맛도 있어요. 선생님, 딴 데로 옮긴 거지.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물이 많았지? 석호를 석호리가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지? 유난히 물이 많았어. 예, 예, 예. 시켜. 이거 채반에다 시켜야 돼. 이 보재개 닳기 시키면 안 되고. 야, 여기 소쿠리 있다. 이거 다 쓰셨지? 이 소쿠리 좀 다 쓰셨죠? 야, 옆집 거. 야, 빨리 옆집 거. 유념했어? 네, 그러면 됐어. 갖다 놀어. 네. 여러분들, 유념해가 말리는 거야. 그쵸? 유념해갖고 갖다 말리는 거라고요. 예,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설거지 하실 때 소금물 버리셔도 되고요. 등재고 남은 물 있잖아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물 가져가세요. 어? 오늘 증제 나 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물 가져가세요. 얘가 지금 많이 우러난 거잖아. 감춰 버렸어? 여러분들 비트 아직 만지면 안 돼. 비트 만지지 마세요. 비트 만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니야 아니야 뿌리는 만지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 내가 우엉이고 얘고 이 껍질에 좋은 성분 많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들 아직 저기 다 우엉한 다음에 비트 시작할 거니까 비트 만지지 마세요. 일단 책상 정리하세요. 정리한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거 장갑 끼고 이렇게 해. 이렇게 빼. 이렇게 빼. 장갑 꼈으면 이렇게 빼라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붙들으라고, 여기를. 선생님, 여기를. 그걸로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빼세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물 남은 거 있잖아요. 저기 증제한 물 집에 가셔서 오늘 이거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이거 가져가시라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게 많이 우러났잖아 지금. 이게 좋은 물이야. 그죠? 예, 예. 버리시지 말고 가져가세요. 이거 안 버렸잖아 이 밑에. 아니 소금물은 버려야지. 이 물을 버리지 말라고. 더럽다 가져가세요. 이제 비트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비트를 보면 꼭지는 이렇게 이쁘게 다 저기 잎 쪽은 다 잘랐어. 그쵸? 요 뿌리 쪽에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요것만 살살 이렇게 오려내셔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살살 깎아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씩만.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흙 묻은 것 같아도 이게 흙 묻은 게 아니야. 에? 깨끗이 닦으셨잖아. 얘가 흙 속에서 그쵸? 약간 이게 빨간색이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 약간 그죠? 흙이 묻어서 그런 것처럼 색깔이 변해 있어도 얘 흙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다 깎으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하시고. 얘가 무가 굉장히 지금 비트가 커요. 근데 얘를 그냥 툭 잘라서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채를 치면 길이가 어떨까? 길이가 너무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사이즈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시고 채를 치시라고. 아셨죠? 채 치시는 거를. 그래서 저 같으면 요거 반 잘라갖고 해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이런 것도 공부야. 뭐 오늘 완벽하게 다 잘하실 순 없잖아. 그죠? 하면서 자꾸 실수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셔야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도려내는 게 아니고 살짝 깎아내요. 살짝 깎아. 그래서 요것만 좀 살짝 깎으세요. 아셨죠? 아까 내가 몇 미리? 2, 3미리라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다듬는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비트 내가 지금 생비트를 먹어봤거든? 그래도 차 맛은 구수한 맛은 붉고 나. 근데 그러니까 가을에 천천히 자라야 얘 가육도 좀 단단하고 단맛 있잖아. 그게 더 많기는 해요. 그거는 아시고 하시는 게 좋아. 지금 왜 가을 무 맛하고 틀려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근데 차에 너무 맛있어. 걱정하지 마셔. 지금 무섭지? 그래도 이게 맛있어요. 네, 보셨죠? 사이즈? 네, 아셨죠? 아셨죠? 네, 네. 약간 굵은 듯해요. 여기
어떻게 채질라고? 바늘로. 다치지 않게 잘 하셔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너무 굵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오래 걸려. 여기서 지금 너무 굵으면 오래 걸려. 응? 이거 너무 굵어. 이거 너무 굵어. 요 사이즈. 쌤들 한번 일단은 잘라보세요. 제가 사이즈 봐드릴게. 오케이. 네, 요것도 약간 작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야 빨리 하시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쌤. 여기 어떻게 했어? 요 정도. 그렇지. 네, 비트도 예, 말라서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증제를 아까 해서 해야지. 우엉도 찬성분이기 때문에 설사한다, 설사. 요 정도 사이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조금 얇아요. 부서져. 그러니까 요 정도, 요 정도. 쌤, 요 정도.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 다니시면서. 사이즈 요 정도.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 요정도. 됐네, 됐네, 됐네. 요정도 사이즈. 이쁘죠? 해봐. 이거 다 간에 들어보면 그만한데 어떨까? 그냥 선생님 느낌이 어떨까? 나는 요런 게 좋거든. 요런 게. 그러니까 취향이야, 취향. 아, 선생님 아주 잘, 너무 예쁘게 자르신다. 패스! 통째로 넣으면 안 돼. 그렇게 되지. 근데 이제 넣을 때는 길어도 상관은 없는데, 부서, 다간에 들어가면 크잖아. 다간에서 이만큼 어떨까? 무섭지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 비트는 살청할게. 살청. 물 안 끓이셔도 돼요. 예쁘게만 일단은 다 채를 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체칼 얘기도 했는데 체칼은 너무 고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쓸어야 또 맛이 있어요. 예, 체칼로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쓰면 또 맛있어요. 잘 쓰시면서 왜 체칼을 얘기하셨을까? 너무 이쁘게 잘 쓰시는데. 그러니까 사이즈, 여기 선생님들이 사이즈를 참 잘 맞추신다. 사이즈가 너무 크면 바늘도 이렇게 잘라서 맞춰서 해요. 선생님 잘하신다. 선생님 잘하신다. 네, 이게 조금 굵어. 그렇죠. 오케이. 어디? 굵기는 약간 요거 요거 굵어. 그러니까 요거 이 사이즈 봐봐. 내가 샘플 들고 다니는데. 아이고 시상에 어떻게 이쁘게 잘 나오나요? 이쁘게 잘 나오나요? 약간 고운데요. 그죠? 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해놓으시면 이렇게 그 단맛, 움직된 맛이 약간 이렇게 도톰해야 더 많이 불어나 맛있지. 할까? 쓸어 놓고 해요. 이게 복잡해서 예. 기다려서 하고 싶으셔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의견이 들어왔어요. 쓰시는 분이 있고 지금 쉬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팬의 온도를 높이셔서 쓰이지 않으신 분들은 살점을 하자고요. 근데 장갑을 잘 끼셔야 돼요. 장갑을 잘 끼셔요. 온도가 많이 지지직하네. 이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 아이, 왜 이렇게 급해. 저기요, 살청할 때 팬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갔을 때 넣으셔야 돼. 안 그러면 쪄져. 그죠?
어, 쪄져서 안 돼. 선생님, 일단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 타. 쪄져서. 그럼 그렇게 많이 넣는 거 아닌데? 응? 여기다 유년포 하나 깔아놔야지. 실을 살짝 할 때. 여기다가 놓고서는 유년포를 옆에다가 유년포를 놓고 소쿠리나 유년포를 놓고 시작을 하세요. 소쿠리 위에다가 놓고서는 하세요. 저 소쿠리. 어, 소쿠리를 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만져봤을 때 내가 뜨거움을 느껴야 돼. 응? 이렇게 해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뜨거? 아니 그래도 내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지 팬의 온도 재는 것도 내 손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안 끼신 분들 지금 손 한번 대보세요. 이게 어떤가? 된 것 같으죠? 어, 이럴 때 이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갑 잘 끼세요. 자자자자 소리 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는 되게 많이 뭐가 묻어나.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있잖아요. 채반 작은 거 왜 그런 걸로 이렇게 누르는 역할을 하는 채반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고 하셔야 돼 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셔서 얘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 이게 물이 막 다 묻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해주셔야 돼. 응? 물로 아니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뒤집어줘야지. 응?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뒤집으셔야 돼요. 예, 예. 살청이니까 조금 눌러주셔야 돼요. 벌써 단맛 올라오잖아요. 설정하니까. 그죠? 단맛 올라오잖아요. 엄청 단맛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설정이 밑에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정도 내가 됐다 싶으면 이걸로 어쩌면 집 주고 얇은 거 하나 줘봐. 이제 밑에 바닥이 이거 익어야지. 이 밑에 바닥이 살청이니까 어느 정도 익었다라고 알 수 있어야 돼. 이거 안 되지. 잠깐만. 찍게. 보면 어때요?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살 뒤집어 놓고 얘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얘가 익으면서 물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얘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 팬에서 이 물이 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가 조금 지가 또 조금 되면 먹어. 어, 먹어. 지가 또. 예,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하셔야 돼. 이렇게 잘해서 안 익은 거 없이 살청이 다 돼서 나와야 돼요. 팬에서. 여기서 안 익은 거 없이 다 돼서 나와야 돼요. 살청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얘가 됐다.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 봐봐. 이제 얘가 또 먹어.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먹어. 그래서 자주 안 뺄 거예요. 여기 빼서 놓으면 너무 물이 이런 팬에, 여기 뭐죠? 다, 저기, 다포에 다 묻어. 유년포에.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를 잘 보시면서 잘 하셔야 돼. 일단 지금은 높은 데서 하셔도 돼요. 그렇죠. 줄이면서 얘가 또 먹어. 지가 먹는다니까 이 나온 물을 자작자작자작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예 먹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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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아들으시네. 물이 없을 수는 없어. 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익어야 돼. 얘 익은 것 같아요? 안 익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무말랭이도 하면 훨씬 무말랭이가 맛있어요. 아주 아셨죠? 증자. 그럼요. 무말랭이도 이렇게 해서 한번 말려보세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선생님 해보세요. 내가 다른 데 한번 좀 가볼게. 살짝 많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르세요. 꾹꾹 누르세요. 네.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더 누르면 안 돼. 그래서 꾹꾹 눌러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잖아. 이 물이 또 얘가 먹어야 돼. 예. 얘를 빼면 얘가 지금 다 물이 다 적어대잖아. 그치? 예. 잘하셨네. 예. 졸이는 것처럼. 아니, 아니, 좀 이따.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걔가. 오케이, 오케이. 얘가 익은 거 어느 정도 살충이 다 돼야지 돼요. 지금 온도는 높은 데서 여러분들이 만졌을 때 따끈해야 됩니다. 열기가 확. 아깝잖아, 이 물을 지금. 얘가 또 익으면 시큼해져. 알았지? 아주 멀었어. 얘가 익으면, 어머, 여기 많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 그럼 이런데 온도를 빨리 낮추면서 빼야지. 높은 온도에서 빼면 얘 팬이 다 타잖아. 그죠? 아주 잘하셨어. 오케이. 까리. 여기 봐봐. 7종 선생님들 해놓으신 거. 물이 들어가야 돼. 얘도 이제 물을 먹었어, 어느 정도. 지금 뒤집기로 해봐. 약간 얘가 물이 다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너무 세다. 왜냐면 바닥에 아까 두 번 넣기 때문에 탈 경우가 있어. 그럼 줄여, 그런 경우에. 그죠? 그래서 얘가 물을 다 먹게 하셔야지. 어? 타면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얘 봐봐. 요런 식으로, 오케이. 잘하셨네. 그러니까 물을 요렇게 지가 먹어야 돼. 잘했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네. 안 풀어줘야 돼. 선생님, 여기 하신 거 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예쁘게. 지가 스스로 먹고, 그쵸? 별로 안 묻잖아, 물이. 지가 도로 묻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잖아, 물이. 야, 선생님들 봐봐. 여기 살충이 잘 됐으면 이런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잘했어, 아주. 아주. 7조 선생님들이 사이즈도 아주 예쁘게 사이즈도 잘 만드셨고, 장갑으로 하면 물 다 묻잖아. 그러니까, 주걱 해갖고 하셔요. 네, 그런 게 약간 이렇게 구부려봐. 구부려봐서 풀어주면 안 돼. 걘 안 된 것 같으잖아. 그냥 가도. 근데 다른 거는 지금 거의 됐어. 예, 예. 한번 보셔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알아야 돼. 살충이 지금 다 됐나 안 됐나를 지금 바닥에 자주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바닥에 지금 빨간 물이 많지. 응? 얘 타게 생겼잖아. 그치? 그럴 때 좀 줄여. 줄여서 얼렁얼렁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주고 해보세요. 오케이,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제 내려. 확실하게 아셨지? 살점 어디 살점. 잘했어. 아, 이렇게 해야지 뜨거워. 이게 빨간 물이 여기 안 뜨거워. 이 정도 돼야 지가 나갔다가 지가 먹어야 돼, 물을. 그러니까 이걸 증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물이 어떻게 되나. 그치? 다 시뻘건 물이. 여러분들 이거 어렵나? 지금 살점 하시는 거 괜찮죠? 하실만하죠. 이것도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밑에서 눌러붙어.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뒤집어서. 벌써 물 나와서 눌러붙잖아.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해서 이제 팬이 아까보다 세졌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내려. 하면서 얘가 다 익게만 만들어주면 돼. 오케이. 닦아야 돼. 안 돼, 안 돼. 얘 팬 문제가 있다. 너무 이게 뒤집는 거 빨리 안해서 그래. 예, 일단은 빼고 닦고. 닦고. 예. 됐어? 아니야, 조금만 더. 왜냐면 이런 게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약간 왜냐면 물기가 없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직 물기가 보이잖아. 그치? 그게 얘가 먹어야 돼. 거의 다 돼가.
만약에 탈 것 같으면 온도 조금 줄이면서 해. 계속 지금 뜨거우니까. 어? 선생님? 그렇게 알려드리세요. 어때요? 활동해 주신 거 저 갖다 그늘에다 말리세요. 됐죠? 됐죠? 물을 먹었지. 그렇지. 됐다. 이렇게 보실보실해줘야 돼. 응? 그지? 보실보실해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청을 해서 이렇게 보실보실함을 느껴야 돼. 다 된 거는. 다 된 거는 보실보실함을 내가 느껴야 돼. 물 게 없어야 돼. 아셨죠? 얘도 조금 더 해야 보실보실함을 느껴. 얘가 뭐고.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내가 됐어. 다 됐어. 끊어. 그러니까, 끊어드리고, 여기다 해. 닦으라 그래요, 펜. 펜 닦으셔야 돼. 펜 깨끗이 닦으면서, 이렇게 물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요게 이제 말르면 돼. 보실보실하게 지가 먹으면 돼. 자꾸 만지지면 이게 물이 그냥 다 묻어. 괜찮아, 괜찮아. 살짝. 됐어, 됐어, 이제. 끊으셔. 아,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요. 아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지지직 하는 이런 맛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수분이 다 날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안 보여야 돼. 얘가 이상하게 지가 먹잖아. 그죠? 지가 먹어. 먹어야 돼. 그러면 세면 좀 줄여. 줄이면서 해서. 왜냐면 처음에는 저기 뜨거운 데서 해도 되지만 나중에는 팬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된 거, 이게 봐도 여러분들 어때? 벌써 꾸둑꾸둑해 보이잖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벌써 수분 날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죠? 내가, 이걸 알아야 돼. 좀 더 놔야 돼. 더 놔야 돼. 안 그러면 저거 돼. 이게 많아, 지금. 아니, 좀 더. 여기 좀 더. 왜냐면 너무 없는 것보다는 쫙 깔리는 게 잘 돼. 제가 잘라. 너무 두꺼운 거 이렇게. 여기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누구야, 이거. 아유, 이거. 여기 안 어렵죠? 안 어렵지? 탄내 나잖아. 탄내가 왜 날까? 탄내가 왜 날까? 이거 자주 안에서 밑에서 저기 국물이 탄대는 소리야. 이거 자주 안에서. 그럼 한 번씩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한 다음에는 해줘야지. 얘가 먹게. 먹을 때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돼. 먹을 그 줌을 아셔야 돼. 얘 살짝 좀 보자. 이런 애가 이제 물을 나중에 벗겨.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좀 하시면서 해야 돼. 얘 아깝잖아. 이 물이 실을 다 묻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도를 올렸다 낮췄다를 하면서 하셔야 돼. 이제 꼬들꼬들해졌죠. 이제 한번 씻어내고선 한번 해요. 아이고 예쁘다. 색깔 잘했다. 잘하셨어. 아주 잘했어. 아니 맛있지? 나를 먹어보게 하려고. 세상에 따끈물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이쁘게 색깔 그리고 얘가 음식할 때 아주 독특한 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맛을 저해 안 하고 색깔 입히는 거에 짱이야. 아셨죠? 좀 더 맛있다. 실은 여러분들 뿌리차 해보시니까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까 첫 번째 했던 거 우엉은 증제를 해서 맛을
입혔고 얘는 살청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맛을 입히는 거야. 그죠? 지가 뿜어냈던 그거를 도로 얘가 가져가면서, 그죠? 좋은 성분이나 맛을 도로 가져가는 거야. 그거를 잘 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구분을 얘는, 그죠? 다른 살청하고 약간 틀리죠? 틀리니까 요 살청은 비트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드셔요. 예, 그러면 그냥 말려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그죠? 달아. 단맛이 나요. 됐어, 이제. 이제 됐어, 됐어. 이렇게 사면 좋아, 좋아, 좋아. 드셔도 돼요. 단맛이 농축이 다 됐어. 얘 한번 먹어봐. 단맛이 농축이 다 됐어. 요게 굉장히 잘 된 거야. 엄청 달죠? 얘가 농축이 굉장히 잘 된 거야. 한번 저기 선생님도 드려봐. 선생님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청을 잘해야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살청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얘도 이렇게 딱 할 때는 줄이고, 이 어디 갔어 닦는 거. 행제 좀 물을 약간 보야지. 아니 물을 약간 보야지 이런 때는, 그치? 됐어. 물을 살짝 부어서 뜨거워. 조심해요. 실은 온도를 잘 맞춰서 하면 이렇게 안 닦으면서 해야 돼.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닦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닦으면서 할 정도에 못해야 돼. 먼저 당근 할 때 보셨죠? 당근 할 때 보지. 여러분들은 계속 닦았다, 그치? 우리는 안 닦으면서 했어. 어머, 잠깐만. 이거를 증지할 살청할 때 꼭 팬 온도 높은 데서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쪄져. 그렇죠. 그 온도를 약간 줄이면서 하셔요. 되면. 그러니까 그게 선수야. 알았지? 그거를 내가 높은 온도에서 해냈다고 끝까지 높은 데서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팬의 온도에 맞게. 저 선생님 하나 더 드려봐.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피부 미용에 좋아요. 왜냐면 혈액이 잘 돌면 피부가 어때? 부어지잖아. 그러니까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는 좀 많이 해서 드셔요. 왜냐면 과자처럼 스낵처럼 넣고 먹어. 근데 그 대신 너무 많이는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설사하세요. 설사하시면 그만두셔야 되는 거야. 얘는 뭐 찬성분은 아니야. 근데 설사를 해요. 이제 지금 뜨겁죠? 내가 이렇게 느껴봤을 때 톤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거 배워야 돼. 내가 살짝할 때 이 정도. 선생님도 넣어봐. 이거를 알아야 돼. 이런 때 넣는 거야. 그렇지. 지지지 소리 나지? 그렇게 하면 얘가 빨리 저기 살청이 돼. 아까 그렇게 하면 늦어지고 느려져. 그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나오면 한번 뒤집고, 국물이 조금 졸을 것 같다 그러면 졸여. 지금 유념을 하니까 또 물이 나왔다고 막 그러세요. 그게 나와요. 그거를 팬에서 지금 덮으면서 또 건조 수분을 날려야 되고, 또 덮으면서 수분을 날려야 되고 그래요.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가 생각보다 얘 저기 살청이 오래 걸려.
비비면 안 된다고. 빨래 하듯이 비비면 안 된다고. 그냥 살 갔다가 살. 지금 살살 갔다가 살. 물 이 정도 나오면 엄청 잘한 거야. 이 정도밖에 물이 안 나오면 굉장히 그 안에서 물을 많이 먹인 거야 얘한테 자체. 안 그러면 여기가 막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때도 인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 이렇게 돌리면서 줘서 옆으로 놓고 돌리면서 좀 옆으로 놓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령이 아주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릴 때 덮어가면서 수분을 날릴 때 너무 가늘으면 바사지지. 내가 이렇게 만지면 으스러지잖아. 아니 유념은 괜찮지. 이제 덮을, 내가 이거 팬에서 또 덮을 때 덮음시킴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 여러분 이제 살청하는 거 이제 감 아셨죠? 어떻게 안 타고 그치 개가 물을 도로 먹는지 아셨죠? 온도 조절하면서 하는 거야. 5단에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 앞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중간에서 내가 할게요.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봐, 지금 유념을 했는데도 곧 유념포에 물이 안 묻었어요. 이 자체 내에서 얘네들한테 물을 다 먹인 거야. 응?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물을 거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서서히 했을 거예요. 빨리 안 하셨을 거예요. 온도 그래요. 온도를 조절해가면서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도 유년포에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묻을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이제 완전 고수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짝짝짝짝 진짜 잘하셨어요. 와서 색깔도 한번 보세요. 색깔도 색깔도 아주 잘했어. 진짜 잘하셔. 그 대신 서서히 했네 내가 보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 하지 마. 그러니까 조금 가늘지? 예, 조금 가늘죠? 그래서 나는 요런 채를 선생님들 뭐 하라는 게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채가 작은 게 좋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렇게 물 먹는 데에서도 빨리 되고 선생님들도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은 차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여러분들 좋은 명품 차를 만드는 건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너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벌써 시커맣잖아. 한 번만 했는데도 너무 이쁘고 잘 나왔어. 야, 뚜껑어도 봤어. 봐, 뚜껑어도 잘 나왔잖아. 벌써 오늘 왜 칭찬하니까 이렇게 됐어. 금방 줄여야지 온도를. 맨 처음에는 세게 하고 나중에 뒤집어서 이제 나중에 할 때 물이 좀 많을 때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하라고 그랬다고 처음부터 낮은 온도에서 하면 안 돼요. 알았지요? 여기 너무 잘해놨어. 벌써 이거 벌써 꾸덕꾸덕하잖아. 여기도 벌써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지금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그지? 한번 뒤집어. 시간과의 싸움이다, 진짜. 그지?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뒤집어서 닿게, 면이 닿게 쫙 펴주고. 뜨거울 것 같으면 좀 줄이고.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한번 해봐.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휘어서 놓으면 땡글땡글땡글 바둑알처럼 되게 쬐끄맣게 공기알처럼 야만하게 돌돌돌돌. 예쁘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에서는 그렇게 해라고. 여기서는 아까 내가 우리는 빨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 채를 쓸어서 한 거지. 그냥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봐. 아니 그러니까 공기처럼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 정도로.
요렇게. 그치?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예, 예.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돌리면서 하는 거야. 어? 동글동글동글 돌리면서. 그렇죠? 동글동글동글 하면서 합니다. 네, 손이. 예, 차는, 한 번에 다 잘할 수 없어요. 응? 한 번에 다 잘할 수 없어. 실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뭐 내가 물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거 왜 물이 많이 나오는지 원인을 알 수 알았잖아. 그치? 어땠을 때 물이 많이 나왔어요? 두꺼워서. 그래요. 그러면 채를 약간 얇게 치고, 그치? 그 다음에 수분 날릴 때도, 지금 설정할 때도 약한 불과, 그죠? 약간 센 불에서 시작해서 약한 불로 간다. 그러니까 약간 유념들 하고 계세요. 좋아져. 지금 선생님들이 그 불 조절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 그렇게 해서 또 다 먹이도록, 얘가 다 하도록.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살창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오래 머물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익잖아.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름을 날려야 되고. 여러분들 일단은 식은 거는 유념을 얼른 해서 넣으세요. 식은 거는 유념을 해서 넣으시라고. 그렇지. 그래. 실은 얘도 꾸덕꾸덕 이렇게 채쳐서 이제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또 신기한,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인간적으로? 이야, 이게 뭐냐. 딱 걸려서. 얘는, 그러니까 돌돌돌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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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할 때 한 그 사이즈야. 사각으로. 빨리 이렇게 딱 걸렸어. 칭찬해줬더니. 그 반 자르고, 반 자르고. 이거는 완전히 약간 저거 하긴 한 건데,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약간 꾸득꾸득하게 말리면 어떨까? 꾸득. 한 하루 정도 그늘에서 해면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잖아.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령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렇게 오늘은 뭐 수업, 왜 지지직 소리가 안 나? 나? 나야 돼. 세야 돼. 세 온도에서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해서 늘 하셔봐.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아우, 나한테 방법 배운다더니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잘했어. 저기, 유념해갖고 오셨죠? 유념해갖고 오시면 집에 가셔갖고 이게 뜨거워. 수분이 많아서. 그래서 장갑을 끼시고 지금 뜨겁죠? 뜨거운 데서 시작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넣어봐. 맛있죠? 넣어봐.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 저 할 때는 힘드셔요. 안에 돼서 요 정도, 이렇게 깔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집에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셔요. 만지셔갖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셔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유념 방법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꽉 져서 이렇게 뒤집어서 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꽉 져서 뒤집어. 그다음에 얘도 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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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서 지금 얘가 스크래치 또 내는 거예요, 유념을. 그래서 또 뒤집어. 그다음에 얘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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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러면 또 그래도 그러면 또 얘가 더 부드러워지면서 유념이 또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뜨거워서 예 온도를 이제 조절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온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이렇게 하셔. 집에 가서 이건 조금 더 놔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놓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식힘 떡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실은 얘는 여기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돌리면서 얘를 식혔다가 올렸다 하면서 하셔도 돼. 실은 안 빼면서. 요령이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요럴 때 이제 내가 조금 타는 것 같으다 그러면 줄여서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면서 또 올려서 또 그 대신 이제 식혀야 돼. 충분히 식힌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균 시키면 안 돼. 여러분들은 옆에 유념볼을 딱 놓고 식혀. 그게 제일 좋아.
이제 우리처럼 이게 감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펜에서 다 하거든.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졌죠. 봐요. 아까 처음 했던 것보다. 요거를 한 거야. 지금 요거를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부드럽기가. 틀리죠? 야들야들해져. 그러니까 자꾸 유념, 이게 유념이야. 이게. 유념을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수분 날려주고. 그래서 또 옆에서 식혀. 잘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런 저기가 여기 안 묻는 거잖아.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이것도 넣어줘봐. 이거 넣어줘봐. 3에 3개. 그거 말려. 식혀요. 다 넣어요. 다 넣어보세요. 이 정도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뜨거움을 못 견딘다 할 정도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6포? 다 보셨죠?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선생님들 집에 가서 하시는 방법 와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꼭 쳐. 이렇게. 에? 손으로 마지막에 뒤집을 때 쏙 꼭 쳐. 이렇게. 이렇게 해봐. 지워지면 벌써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게 뭐 있잖아. 이게 지금 약해. 그래. 그러면 내가 올렸어 지금 약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수분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아까 이게 증제 방법이 잘 알되면 여기가 빨개서 못해. 아까 그 살처럼 제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아까 저 선생님도 물 안 나오게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때 너무 쉬운 거야. 그럼 지금 들고 있어? 꽉 짜야 돼. 꽉 짜야 돼. 그러니까 비벼야 돼.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응? 응. 덩져. 덩져. 옆에다 이렇게 덩져. 이렇게. 벗어. 이렇게. 집었다. 덩지고. 이렇게 덩지고. 움직여. 이제 아셨죠? 살청을 잘하는 게 중요해. 그쵸? 내가 하면서 지금 계속 온도 만지지. 이게 여러분들 여기 잠깐 주목. 살청할 때 그 빨간 예쁜 빛이 제대로 안 나오면 말랐을 때도 희끗희끗한 게 나와. 그래서 살청할 때 진짜 그 예쁜 까만 빨간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탁해야 돼. 그러니까 살청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지. 예. 이게 덜된 게 왜 이렇게 약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랐을 때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살청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전 까만 빛이 돌 때까지 하시는 게 중요해.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들을 요것까지 하시고 내가 우엉과 비트 다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리들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세요. 요 펜에 들어있는 것까지만 살청을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식지 않은 건 넣으시면 안 돼. 다 식혀서 넣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제 만약에 살청이 잘 된 거는 약간 까맣잖아. 근데 요런 게 있잖아요. 요게 말라도 이렇단 말이야. 끝까지 해도. 그래서 살청을 끝까지 까맣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기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내가 해줬지. 그럼 우엉은 어떻게 할까? 우엉은 웅도 똑같아요. 펜에서 유념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제 유념했어요. 다 유념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유념을 다 한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조금 더 말리셔도 돼요. 근데 잘못 말리면 제가 상할 수 있잖아. 바짝 바로 안 말리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가셔서
아까 내가 이거 이렇게 유념하듯이 지금 아까 저기 덮어냈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써야 돼. 뿌리는 내가 많이 손으로 주물러가면서 해야지 돼. 어? 그래야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유념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죠? 덮음시킴 해봤어요? 뭐로? 뭐? 아, 표고. 당근, 당근 했었으면 당근하고 비슷해요. 당근하고 비슷해요. 뿌리 종류잖아. 여러분들, 저기 혹시 이거 하시면서, 이거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아마 이게 일기 거기에 있어. 내가 비트차 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 있거든? 그거를 보셔요. 혹시 모르면? 근데 잘하셔서들 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치?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좀 약하게, 약하게.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맛내기, 여러분들 맛내기 하는데 일단은 얘가 다 마른 거 같아. 잠재우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건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분 체크를 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수분이 없을 때 맛내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수분 체크를 할 때 향을 매긴다는 얘기도 해요. 뚜껑을 닫은 채로 얘가 뜨거운 열을 올리면 향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뚜껑을 닫아놓으면 얘가 향을 도로 먹어. 그래서 향 매김을 한다고 해요. 그거를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F쪽에서 약한 데서 잘못하면 탑니다. 다 해갖고 잘못하면 타요. 여러분들 봐, 여기 보세요. 완성품 하실 때 잠재우기를 잘하고 잘해서 수분 체크까지 잘했어. 그래놓고 버려. 잘못하면 이거 향 매김하고 저기 맛내기 할 때 그럼 안 되잖아. 태우면. 그래서 맛내기 하는 거 배우셨죠? 종이 빳빳한 종이 양쪽으로 쥐고 하는 거 배우셨어 안 배우셨어? 하셨죠? 이미 선생님 하셨죠? 그런 식으로. 근데 얘는 뿌리니까 잎 같은 거는 얇아도 되는데 얘는 뿌리니까 약간 도톰한 종이를 이용해서 하세요. 약간 도톰한 종이로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에 높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타는 거를 막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나는 향매김을 하고 싶다. 그러면 뚜껑을 덮고 약간 불에서 10분 정도. 또 너무 오래 두면 또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해갖고 맛내기를 이렇게 하셔. 맛내기 할 때 어느 정도 하세요? 30분? 맛내기 2-3분 큰일 나. 아니 이 고온에서 고온에서 맛내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갖고 차 맛을 이때 좌우를 해. 맛내기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 갖고 가셔 갖고 망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맛내기는 수분 체크하고 수분 없잖아. 뚜껑 덮어서 없으면 이렇게 꺼내서 식힌 다음에 맛내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60번 내가 너무 많이 갖고 맛내기를 하면 어떨까? 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뒤집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고 빨리빨리 해서 또 놓고 해서 식힌 다음에 병에다 두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오늘 양이 많아갖고 아직 살청을 다 못한 것도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살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려드렸지? 살청할 때 이쁜 색깔이 안 나오면 끝까지 간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살청할 때 얼마나 예쁜 색깔을 내느냐가 참 차의 관건이야. 그때 맛이 나는 거야. 아셨죠? 색깔을 그때 잘 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차를 만들었는데 시끗시끗한 것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예쁘게 해서 마지막 주에 내가 여기 여러분들 평가할 때 올 거예요. 그때 오셔서 내가 볼 거야. 다들 갖고 오셔. 비트 우어 먹어봐야지. 잘했나 못했나. 그치? 그게 중요하지. 그쵸?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이거를 실패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 구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실은
실패를 해보시는 게 더 좋아. 잘하는 것보다. 처음에 잘하는 것보다 실패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야. 네, 질문 괜찮아요. 뚜껑. 맛내기 할 때 수분 체크한 다음에 고온에서 뚜껑을 열고.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종이를. 마지막에 수분 체크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도톰한 걸로 하는 게 뿌리는 좋아요. 이파리는 좀 얄팍한 것도 괜찮은데 얘는 이렇게 하면서 가에 이게 타지 않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에서 2분인데 2분 잘못하면 고온에서 하면 태워. 잘 해갖고 태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이 좋을 거예요. 한 60번까지 내가 쉰다. 하나, 둘, 셋. 재밌잖아.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보는 거야, 내가. 온도 너무 높은 온도. 그러니까 근데 팬마다 그 특성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어느 팬은 5도에서 뭐 고온에서 해도 그 뭐 탄에 벗어 맛이 틀려요. 이렇게 탄 맛이 나요. 연기가 나든지. 그러면 온도를 내려서 그때는 한 60분 정도. 이제 하나, 둘, 뭐. 그러니까 나는 2분 하고 싶다. 약간 얕은 온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맛내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차를 끝까지 이걸 맛을 잘 가둬서 좋은 차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이거를 잘 마무리를 하셔야 돼. 그쵸? 그래서 내가 오늘, 우엉은 소금물에 담궜다가 증제를 감초와 대추를 넣어서 증제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념을 아까 맛 보셨죠? 되게 맛있잖아. 그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비트는 살청이 중요해. 왜냐면 살청에서 색깔을 예쁘게 안 내면 걔가 끝까지 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아까 보셨죠? 잘 살청을 하니까 유념포에 물도 안 묻잖아. 물도 안 묻을 정도로 세상에 그렇게 잘 이렇게 살청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청이, 그러니까 비트는 살청이 제일 중요하고 또 잘 이렇게 덮어서 식힘이랑 잘 몇 번 이렇게 이렇게 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유념이다 생각하고 물 주었다가 이렇게 잘 풀고 하는 거를 우엉이나 비트나 마찬가지예요. 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맛내기가 잘 돼요. 왜냐면 얘가 뿌리기 때문에 잎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잘 스크래치가 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아까 유념포에서 빡빡빡빡 하면 좋은 물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잘 하셔갖고 이 팬에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공하실 거예요. 내가 검사합니다. 마지막 주에 다 갖고 오셔요. 검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들 하시고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졸업이 다음 주 한 번만 더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가 뭐죠? 백화차예요. 예. 백화차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백화차라는 게 여러 가지 차를 섞어서 만드는 게 백화차인데 저기 우리 일기 선생님들도 와서 계시지만 백화차가 제일 맛있어요. 효능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서 맛이 된 거라 맛도 있고 색깔도 예쁘고 백화차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좋은데 차가 많아야 백화차를 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제가 50명분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저같이 차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백화차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백화차를 이번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선생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계속 일기 선생님들이 말씀하셔서 백화차를 또 하기로 해서 백화차가 들어갔어요. 수업에. 그래서 다음번에 백화차 끝나면 6월 29일 졸업이에요. 그쵸? 아, 벌써 졸업이에요. 선생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저만 섭섭한가요? 네, 품평에 대해서 우리 조는 어떤 거를 좀 위주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한 분이 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예. 또 없으세요?
상관없어요. 뽕잎도 지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뒤에 보시면 알을 까놨어요. 하얗게. 그랬을 때는 쓰지 않는데 이제 여름 되면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새순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건 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뽕잎은 언제가 제일 맛있다? 설이 맞은 뽕잎이 제일 맛있다. 예. 설이 맞은 뽕잎. 예. 예, 가을에. 은행잎은 연할 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지났어요. 예. 은행은 조금 할 때, 한 할 때 조금 할 때 해야 돼요. 예. 지금은 너무 새서 지나서 안 돼요. 새순 나올 때. 은행이 효능이 굉장히 좋은 대신 독해요. 예. 그래서, 예. 너무 큰 건 하시면 안 좋아서. 예. 네,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예. 그렇게 하시면. 네. 예, 홍합꽃은 대를 좀 길게 해서 꽂아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홍화가 가시가 있어요. 장미처럼 가시가 있어서 이걸 덮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꽂아서 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바삭하게 말라있어요. 되게 쉬운 방법의 하나가 장미 그렇게 꽂듯이 홍화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예. 네, 지지지 마세요. 홍화는 지질 수가 없어요. 예. 예. 제가 선인장꽃 엊그저께 수업 토요일날 직장인만 수업해갖고 여기 지금 아직도 따가워요. 예. 그거 절대로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네. 예. 백년초나 예. 굉장히 어려운 차 중에 하나가 예. 그게 가시가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박혀요. 그래가지고 전 아직도 지금 토요일날 그 수업을 했더니 예, 지금도 지금 따끔따끔 하거든요. 보이지가 않아서 뺄 수도 없어요. 쑥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그게 뭐 골마서 나오든가 어느 순간 나와야지. 안 그러면 그때까지 따가워서 예,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그거 하실 예, 그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높은 급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차는 급수별로 사실은 해요. 차도. 예, 그래서 초급은 어떤 차들을 주로 하고 중급감은 어떤 차들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나오는 차를 여러분 목련 같은 경우 굉장히 고급 차예요. 고급 네, 과정에서 하는 차가 목련인데 목련이 워낙 맛있고 또 목련 철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목련을 수업에 사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것도 급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배웠다는 거. 예. 또 달맞이꽃 지금 할 때죠. 예. 예, 달맞이꽃이 근데 낮달맞이가 있고 달맞이가 있어요. 노란 건 그냥 달맞이꽃이고요. 분홍색은 낮달맞이예요. 그래서 잠깐 펴요. 그때 못 따면 그래서 그런 거는 수업을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돌았으면 져버려서. 분꽃도 마찬가지고. 예. 봄꽃도 아침 저녁에 잠깐만 펴요. 예. 달개비도 마찬가지. 예. 달개비도 그냥 오므러들어요. 아침에만 잠깐 폈다가 그런 것들은 내가 어디 가서 수업을 할래도 달개비꽃이요 색깔이 기가 막히게 예쁘잖아요. 굉장히 고급진 청색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디 가서 가르쳐 줄래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못해요. 그거는 따는 순간에 뒤에 돌아가서서 놀려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꽃들은 천사 예, 자격증 배우러 오시면 그런 거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황하 코스모스. 황하 코스모스는 주황색깔 나는 거 있어요. 길바닥에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건 한 여름에. 지금은 금계국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황하 코스모스가 금계국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리지 않았나요? 네. 좀 혼단하기 쉬운 차로 해서 제가 꽃으로 해서 올렸어요. 근데 금계국하고 황하 코스모스가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주황색깔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쁜 수색이 나와요. 주황색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차 중에 하나가 네, 황하 코스모스예요. 네. 근데 그것도 따면서 해야 돼요. 따면서 2시간 내에 해야 되는 차. 그게 금계국이라고. 아마 그거는 조금 네, 변종일 거예요. 제가 지금 금계국을 보면 금계국에도 조금 다른 색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변종일 뿐이지 그거는 아니에요. 예.
금계국하고 근데 색깔만 주황이에요. 그게 황한 코스모스. 예. 또 질문 없으세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뿌리차라 예. 정신 없었죠. 한 가지만 했으면 좀 들고 정신 없었을 텐데 욕심이 제가 많다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청만 해갖고 가셔도 집에 가서 덕금 시키면 훨씬 수월하시니까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가져가시면 좋으시죠. 차 중에서 제일 맛있는 차가 사실은 뿌리차예요. 만들기 제일 어려워요. 꽃차가 제일 쉬워요. 직화로 잘만 조정하면 되는 게 꽃차야. 꽃차는 이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그렇지 맛은 뿌리차가 최고예요. 최고. 네. 그러니까 뿌리차 한 박스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살청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살청만 한 박스를 해서 씻어서 정리 다 해서 쓸어서 살청만 쫙 해서 한 바구니에다 큰 바구니에다 하나 딱 해놔. 그 다음에 또 유념만 또 그거를 조금씩 해서 유념만 돼서 바구니로 다 하나 해놔요. 판 두 개에다 양쪽에다 이거 시킬 때 이쪽 거 하고 하면 한 박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차 많이 해놓으시면 정말 예, 그것처럼 예, 맛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내가 25,000원 주고 한 박스를 하면 양이 얼마나 해요? 얼만큼 많아요? 그것처럼 부가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좋아해. 맛있어. 뿌리차가 최고예요. 부가가치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뿌리차하고 이 다음에 가을 되면 유자쌍화차 뭐 이런 게 부가가치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서도 받는 사람은 제일 좋은 차. 제일 맛있는 차. 그러니까 많이 해놓으세요.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게 많이 해놓으세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이명선 선생님, 이게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크게 박수로 해주시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